정PD 열린공감 TV 김건희는 오늘 12월 26일 기자회견에 등장했다. 짙은 화장에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약간 자른 머리 스타일로 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일과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고 했다. 김건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개를 떨군 채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녀의 입장문 내용 속에 뜬금없이 남편과 결혼 후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잃었단 말을 넣었다.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 전에 이미 불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였으며 그와 결혼 전 2일로 산부인과를 수차례 방문하다 둘이 눈이 맞아 결혼했던 사실을 제보받았다. 개인 사생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굳이 기자회견 내용에 넣은 이유는 동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은 없었다. 정 PD, 열린공감 TV.